플러스 한 이게 번. 물이 들었죠? 화재. 화재도 아주 붉게 물이 들었어요. 얘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어머머. 꽃보다 다육입니다. 햇볕이 따사롭게 비치는 제가 어저께 분갈이한 다육인데, 너무 예쁘죠?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달샤벳 핑크. 이름도 너무 예뻐요. 어쩜 이름도 이렇게 예쁠까요? 예쁜 이름하고 예쁜 다육이를 보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힐링도 되죠? 이렇게 보면 블랙 퀸도 보이고, 아모르 파티도 보이고, 이렇게 있어갖고, 택배를 가져와서 같이 언박싱 할까요? 짜잔, 이렇게 택배가 왔죠?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서 한10% 정도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5만 원이면 무료 배송도 됩니다. 요즘에 택배비도 많이 올라서. 뭐가 왔을까요? 언박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얘를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당첨자가 연락이 없으시네요.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이벤트를 할 건데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런 디자인.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두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여기 좀 뭐가 묻었네요. 이렇게 해갖고 닦으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얘도 숨 쉬는 화분인데 이렇게 좀큰창 심어줘도 예쁘고 대품 뭐 제가 봤을 때요 정도 얘가 7cm 지름이죠.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군생을 심어줘도 예쁜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인데 당첨자가 연락이 없어요. 안 보셨는지. 그래갖고 다시 이벤트를 하는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요것을 키워보세요. 추천하고 싶은 다육이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해서 한 분을 추첨해서 요 세트 화분을 드립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레드 클라우스. 제가 요건 시키지 않았는데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갖고 나중에 불러볼게요. 여기서 지금 10% DC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어머머머머.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얘가 그린 퀸이라는 신상품이래요. 신상. 신상품이 아니고 신상인데, 이렇게 보면, 어머, 얘 보세요. 피멍이. 이야, 제가 요런 걸 좋아하는데, 영상에선 제가 이걸 확인을 못 했거든요. 요렇게만 있는 모습으로 봤는데,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창이에요. 보니까 뾰족뾰족.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바깥에 있는 단풍처럼 되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그린 퀸. 얼굴도 자구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나 달고 있어요. 야, 얘를 제가 그10% DC 해갖고 13,500원? 이야,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은. 15,000원 한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엑스플랜터에서 간간이 그 세일하는 곳이 있어요. 몇 프로 DC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쁜 그린 퀸. 이야, 어쩜 이렇게 예쁘죠? 이점 보세요. 잎사귀에 피멍 점. 제대로 아주 들었죠. 이렇게 예쁜 신상 그린 퀸입니다. 이렇게. 얘는 큰애는 마지막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짜잔! 이 아이는 사포테예요. 사포테. 이 사포테가 엄청 빨간 다육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게요. 이 아이도 상당히 유명했던 사포테인데 요즘에 새로운 신종들이 많이 밀려갖고 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거했던 그 사포테인데 보세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와, 이게 적신 군생이거든요. 요 사포테 하나의 얼굴이 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야,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깜놀입니다. 깜놀. 원래 제가 이 앞전에 그 택배 언박싱한 TM 얘랑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얘가 25,000원, TM이 그때 14,000원인가 13,000원이었나.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얘는 나중에 시키자 하고서 좀 미뤄뒀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 나가고 있었어요. 요 샤포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 시뻘겋게 물이 드는 샤포테입니다.
얘를 지금 제가 저렴하게 22,500원에 데려왔습니다. 요 샤프테르. 이야. 아주 붉게 타오르는 다육입니다. 샤포테입니다. 그리고 얘를 풀어볼게요. 자, 얘가 루페스트리금이에요. 루페스트리금. 아주 예쁜 다육이죠,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예쁜 다육인데, 사실 저희 집에는 이상하게 탑돌이가 잘안 되더라고요. 탑돌이가 잘안 되는데, 요 아이는 제가 예뻐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선물을 받아갖고 실패를 봤었는데, 요 아이를 좀 갑박하게 화분을 작은 화분에 심어갖고, 좀 이렇게 거리대에, 근데 추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싸갖고 온거 보니까 추위에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탑돌이 아이 중에 예쁜 아이 금이죠. 루페스트리 금. 얘가 좀 애벌레 같이 생겼는데 되게 예뻐요. 사랑스럽게 생겼죠. 얼굴이. 여기 보세요. 빨갛게 라인이 되게 사랑스러운 루페스트리 금 7,000원짜리를 6,300원에 저렴하게 드렸습니다. 여기가 제일 풍성하더라고요, 요 아이가. 드려봤는데 아주 예쁘죠? 요렇게. 너무 예뻐요. 얘는 진짜 가격도, 그린키는 가격도 저렴하고,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클줄 몰랐거든요. 근데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여기가 엑스플랜트 별리 다육이에요, 별리 다육. 예, 한번 볼까요? 아주 크죠? 뭘까요, 여기가? 요 아이가 포토시나예요, 포토시나. 엄청 크죠? 오, 다 얼굴이 안 잡혀요. 박스만 한것 같아요, 얼굴이. 포토시나인데, 2만원짜리를 제가, 18,000원에 10% DC를 해갖고 구입을 한 포토시나입니다. 얼굴 보세요. 오, 진짜 생각보다 다 커요, 다육이가. 그, 사포테도 사실 적신군생이라갖고 작은 애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크고, 요 포토시나도 엄청 크네요. 엄청 커요. 박스만 한것 같죠? 얼굴이 화면에 잘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아주 예쁜 그 포토시나입니다. 요 아이도 상당히 유행했던 예전에 가격이 거했던 다육이. 다육이 이름도 사실 알아야 사요. 모르면 못 사요. 예쁜 애가 어떤 애인지. 그래갖고, 다육이 이름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예쁜 종을 알고 있으면, 요즘에, 여기 대박이네요, 진짜. 포토시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한번 풀어볼게요. 짜자잔, 얘 아이가 레드 클라우스 이름을 가진 다육인데 예뻐. 얘도 붉게 물드는 다육인 것 같아. 이름에 레드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요런 입장은 좀 새로워요. 입장이 되게 새롭게 생긴 서비스 너무 좋네요. 레드 클라우스입니다. 너무 예뻐요. 예쁘네. 이렇게 택배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요 아이가 사포테. 사포테 적신 군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요 아이가 상당히 작년까지 해도 몸이 거했어요. 올 초까지. 사포테입니다. 붉은 다육이 키우신 분들은 사포테를 추천해요. 제가 TM도 그 택배 언박싱한 그 다육이도 되게 예쁜데, 이 아이도 사포테도 되게 예뻐. 사포테입니다. 요 다육이, 요게 신종이라고 합니다. 그린킨.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오, 진짜 깜놀했습니다. 깜놀. 이 피멍에. 이 피멍에 깜놀했습니다. 이렇게 피멍이 들었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자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실. 오, 자구가 따글따글 예쁜 그린킨. 엑스플랜트에 검색을 하면 많진 않아. 이 상점에만 있는 것 같아요. 별리다육에만. 그린킨입니다. 요거는 서비스, 레드 클라우스. 얘는 루페스트리 금. 예쁘죠? 요 아이는, 포토시나. 대박이네. 이거 어떻게 심어줄까 지금 고민이 막 드는. 포토시나. 야, 진짜 무슨 부케 같아요, 부케.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보면 부케 꽃다발 크기야, 딱. 예쁜. 포토시나 이름 들어보시면 많이 알 거예요, 얘가. 되게, 얘도, 연보랏빛으로 약간 물드는 그런 다육인데 되게 예뻐요. 핑크핑크하니 라인이 예쁜 포토시나입니다. 흔하지가 않죠. 예쁜 다육이. 이렇게 요즘에는 좀 키워보지 않은 그런 다육이 제가 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쁜 다육이들.
이렇게 있는데, 그린킨, 장난 아니네요. 사포테. 사포테는 원래 예쁜 다육이고, 포토시나는 유명한 그런 다육이에요.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유명했던 그런 다육입니다. 여기 벌리 다육 괜찮네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얘네 진짜 생각보다 많이 커서 놀랬고, 얘가 설마 그린킨일까 했는데, 놀랬고, 요 아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포테도, 이야, 너무 예쁘네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꿀하루 되세요. 빠바이.